댁으로 가실 거죠? 차 대기시켜 놨습니다. 어, 한 30분 정도만 늦추지. 푸드코트에 좀 들렀다 가자. 그러니까 공주가 그날 말한 옥수길에 가보자 이거지? 어, 푸드코트 쉴 때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을 거야. 공주의 기억을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네. 공주가 말한 길이 지도에 떡하니 있을 줄이야. 내가 왜 이렇게 떨리냐? 나도 떨려. 혹시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러워. 그래도 다녀오면은 조금 명확해지겠지? 오셨어요? 영화 끝났는데. 아, 예, 압니다. 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. 아, 예. 지나가는 길, 예. 예. 아, 예. 그럼 또? 예, 예. 예. 저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예. 야! 강가이버도 걱정돼서 왔나 본데 왜 아는 체 안 해? 아, 도저히 떨려서 쳐다볼 용기가 안 나. 내가 며칠 지나서 더 뻔뻔스러워지면은 그때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되겠지 뭐. 인생이라는 게 점점 철면피가 돼야지 편하게 사라지나 보다. 야, 철면피는 무슨, 네가 왜 철면피야? 너는 잘못 없어. 어? 너보다 못된 것들 천지에 널렸다. 남의 자리 탐내고 다니는 진정해 같은 것들이나 너한테 시어머니 맡기고 2층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장화나 그런 것들이 철면피야. 야. 장아버지, 제발 장아 마음 좀 편하게 해줍시다. 장아버지! 예, 장아야! 너무 아는 짓이야? 일렉트로 시티 비서실에서 앞으로는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던데? 너? 어디서 떼고 눈 지켰다? 강서방한테 가서 내가 다 한 번에 말해버리는 수가 있어? 어? 말해. 말하라고. 그래. 부녀가 사이좋게 주판을 튕겨보자고. 나 학벌도 속이고 집안도 속이고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했어. 그걸 다 얘기해서 돈 많은 사위가 나한테 정이라도 떨어지면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? 평생을 다른 여자 품을 전전하다가 당신 엄마를 변덕스럽게 찾곤 했지. 당신이 온 밤이면 난 밤새 잠을 못 잤어. 옆방에서 엄마를 괴롭히는 소리, 폭행하는 소리, 귀를 막고 또 막아도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컸어.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이면 난 또 학교를 다녔지. 어떻게 해서든 이 답답한 도시를 탈출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다녔어.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. 내가 그동안 결심한 게 뭔지 알아? 가진 게 없으면 약해진다. 갖고 나면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. 난 더 이상 당신이 찾아와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린 딸이 아니야. 내 가정, 내 꽃바 망치는 건 그 누구도 용서 못해. 오셨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저 그게요. 할머니 오셔도 말하지 말랬는데. 예? 독하다. 독해. 이거 몇 발자국 된다고 여기를 안 나와보냐.
누가 저더러 밥을 차리라 그래?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이부자리를 깔라 그래? 아유, 저거를 며느리라고 해야 하냐? 며느리의 탈에스 맨수라고 해야 되냐? 아니면 뭐 남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해야 되냐? 내가 들렸다가 올라갈게. 올라가 있어. 아니, 나 요리 레시피만 가지고 바로 갈 거거든. 나 없으면 그냥 간 줄 알아. 그래. 응. 정아야. 어, 들어와. 왜? 어멈 왔어. 피곤해. 정아야. 어려운 얘긴데 네가 말을 꺼낸 것도 있으니까 어렵지만 말을 꺼낸다. 너 어멈하고 점점 시간 보내고 가깝게 지내겠다고 말했었잖아. 그래야지. 너하고 어머니하고 예전에는 어땠었니? 새삼스럽게 그런 걸 또 왜 물어? 바로 위아래 사는데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. 난 너도 알고 어머마고도 살아봤고 지금도 살고 있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. 내가 중간에 끼어서 더 이상해졌나 싶기도 하고.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어. 건강하실 때도 대면대면 했어. 난 어머니를 무서워했고 어머니 날 봐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. 시어머니 며느리가 원래 이런 거 아니니? 어머는 지금 병중이잖아. 가족들한테 더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. 가족? 너도 또 가족 타령이니? 그래, 네가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건데? 왜 그래? 네가 몰라서 물어볼 리는 없고.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. 남편은 그러더라. 내 부모가 자기 부모하고 똑같다고. 그게 가능하니? 너도 그렇게 생각해? 당연한 거 아니니? 배우자의 부모가 내 부모하고 똑같다.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식이라고 생각해. 그건 말 안 돼. 극악한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분명히 자기 가족하고 다를걸? 심지어 내 부모하고도 남처럼 살기도 하잖아. 나처럼. 자기 부모하고도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지낸다.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겠지.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. 내 부모하고도 살갑게 살지 못하고 있어. 그런 내가 시어머니하고 가까워봤자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니. 그게 좋을 것도 없었지만 나쁠 것도 없는 사이? 한 집에 같이 사는 사이 정도? 그 정도도 가족이라면 할 수 있는 거니? 정아야, 네가 너희 부모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알고 있어. 그렇지만 그걸로 모든 관계를 대입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.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날 알아볼 리가 없잖아. 알아보지도 못하는 내가 올라가서 얼굴 한두 번 내리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야? 또 시어머니...